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상관도 안 했다 합니까? 처음 듣는 얘기니 가서 그 얘기가 뭔지 한번 알아는 봐야지 않겠습니까? 국가 수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왜 자꾸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시각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지금 드러냈구나. 이것도 의견, 의원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제 답변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의원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의원님은 이 말을 하셨잖아요. 자, 의원님은 아니 저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그냥 두실 겁니까? 홍호 지검장님 아까 이혁진 출국과 관련해서 대통령 전용기로 출국했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김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러는 겁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의원님 질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그것도 대부분이 그 잘못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그렇게 질문하세요. 제 질문입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해요. 나중에 저 속기록 보십시오. 자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니 제가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그럼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의원님께 처음 듣는 거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상관도 안 했다 합니까? 아니 지금 살펴보겠다라는 말은 그럼 혼자서 처음 듣는 얘기니 가서 그 얘기가 뭔지 한번 알아는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이혁진이 대통령 전용기로 출국했는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보시는 겁니까? 그냥 말씀을... 여기까지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고 검찰이 도대체 국가 수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왜 자꾸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질문 끝난 다음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질문하시냐? 위원장님 답변 좀 끊어주십시오. 시간 좀 끊어주십시오. 자 시간은 1분 남기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은 질문과 답변, 문답이 오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기관정의께서도 잠시만요. 기관정의께서도 제가 이 질의답변 시간이 끝나도 미처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서울검사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효율적이고 요령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 의사진행과는 1분만 하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하나 라고 했더니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전용기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개가 겹치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시각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지금 드러냈구나. 이것도 의원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제 답변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의원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변호인이 유동기를 회유하려고 한다. 이 말도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의원님이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 말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자 의원님은 이 말을 하셨잖아요. 자 의원님은 아니 저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그냥 두실 겁니까? 마치십시오. 마치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3분 내에 자 저는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자 질문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검사장 저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잠시만요. 서울검사장
예. 예. 위원장이 아이고. 질의 끝나고 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 1분 더 주십시오. 의사진행 마련하시게요? 아니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저런 식의 답변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시간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 또 위원장이 제지를 하면 모든 거에 간섭한다고 또 뭐라 하시고 제지를 안 왔다고 안 했다고 뭐라 하시고 인사에 대한 제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인이 유동규를 회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서 불법만 아니면 의뢰인을 위해서 뭐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변호인이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재 결정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변호인과 자유로운 접견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유를 말씀하셨는데 변호인의 회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변호인의 회유를 핑계로 해서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다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동민 간사 잠시만요. 자, 중앙검사장님 답변하세요. 예,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그 변호인 선임 경위도 제가 살펴보고 있을 뿐더러 그 검찰이 최근에 유동규 씨를 조사한 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미 기소한 사건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호사분은 선임 경위도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임한 사건도 이미 기소된 사건을 선임한 것이지 그 이후에 유동규 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다른 사건을 선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인 접견권 문제는 유동규 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계속 사실과 다른 거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시니 제가 그 답변 과정에서 조금 과하고 또 위원님 여러 위원님 보실 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은 지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